공공택지 조성 과정에 부동산 투기를 추적 환수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와 그 주변 부동산 거리의 전수조사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LH공사 등의 공기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서 공직자들의 독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6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 가격 띄우기 등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중대 위반 사항은 행정 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대구 모 신문사의 5.18 관련 만평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자료를 내고 대구의 한 신문사가 지난 19일자 신문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시민의 사진을 빗댄 만평을 실어서 5.18 정신을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이 신문사가 지난해 8월에도 계엄군이 시민을 폭행하는 사진을 빗댄 만평을 실어서 무리를 빚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력업체의 노사 갈등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던 기아차 광주공장이 내일부터 조업을 재개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자체 부품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호원노조가 어제 사측과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내일부터 전체 공장 가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주식회사 호원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가 자체 부품 등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 행정기관 등의 위기학생보호협력체계인 끄덕끄덕 학생보호망이 가동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경찰과 구청,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과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협의회를 열어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통합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끄덕끄덕 학생보호망은 광주형 교육복지지원사업의 하나로 구축된 통합교육성장지원 네트워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소재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연계협력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다른 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바로알기, 4차 산업혁명 기반 체험 교육 등으로 최종 선정되는 대학은 프로그램별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대학은 오는 29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섬 거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말고도 경영 이양과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등 세 개 분야의 직불제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6만 4천여 억 가에 모두 407억 원의 소득을 보전했습니다.